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키튼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제가, 3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곳인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코네마라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약 120km 정도 코네마라 국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코네마라라는 곳은 아일랜드 서쪽 골웨이 근처에 있는 대표적인 이 국립공원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지리산 국립공원 정도의 포지션이랄까? 그쯤 되는 아주 큰, 크고 유명한 이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더블린에서는 관광 버스 투어로 많이들 가죠. 아니면 자차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자차가 없이 관광 버스 투어도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혼자 가려고 하면 상당히 가기 힘든 곳입니다. 아일랜드는 대중교통이 한국만큼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이 아일랜드 쪽의 대중교통은 이 연계가 너무 잘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내려서 뭐 기차에서 버스를 버스에서 버스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자차로 가는 게 좋죠. 아니면 렌트카로 가거나. 네, 이른 아침에 아침밥 든든히 먹고 숙소를 나섭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이런 숙소들을 동 에어비앤비가 있죠. 에어비앤비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걸로 아는데 B&B라고 그래요. Bed and Breakfast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묵었던 곳이 아마 던리 게스트하우스일 텐데 이름은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이 호스텔일 수도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대부분 아일랜드의 이런 숙소는 좀 B&B의 형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오지에 숙소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아침을 사 먹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서 같이 아침 식사를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bed and breakfast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캠핑을 하는 게 아니면 B&B를 잘사 먹고 있죠. 한국으로 치면 민박집이나 조그마한 호텔인데 아침 식사를 같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찾아먹기가 좀 힘든데 숙소에서 따끈한 밥을 잘 챙겨주면 고마우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리프턴 시내입니다. 바로 클리프턴 시내고 사실 이 어제 여기서 그 아일랜드에 어떻게 보면 국경일 개천절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있어요. 한국 쪽에서 이제 번역을 할때성 파트라치오 축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패트릭스데이라고 하고 줄여서 패디스데이라고도 하죠. 어제 여기 퍼레이드가 있어서 어제도 제가 구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큰 마을은 아닌데 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퍼레이드 행렬이 그 마을을 두 바퀴를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밌게 구경을 잘 했고 사실 이제 제가 아일랜드에 온지 이제 4년 정도가 됐는데 이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패트릭스 데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에서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는 뭐 어떻게 퍼레이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퍼레이드로 유명한데 이
당연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 퍼레이드를 하면 이게 순식간에 다시 그 코로나가 많이 퍼지니까 지난 아마 3년 동안 한 번도 못한 퍼레이드를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클립댄을 나와서 이렇게 조금만 가면 바로 여기가 이제 스카이로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좀 진짜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곳이긴 해요. 근데 제가 좀 느꼈던 바는 경치가 참 좋긴 한데 이게 밑쪽에 바다랑 가는 쪽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 완전히 좀 붙어 있으면 좀더 짜릿할 건데 절벽처럼 거리가 조금 있어서 약간 그 짜릿함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그만큼 높이도 높고 도로 정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볼 만한 곳이고 아일랜드를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서도 순위권에 들 만큼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전날 여기를 일몰을 본다고 자동차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차로 와서 일몰을 보는 건 좋긴 했는데 진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게 하여튼 똑같은 길이라도 차로 갔을 때랑 자전거로 갔을 때랑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도 제가 전날 이제 차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오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낭떠러지 옆을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조금 덜 들지만 그래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망대가 나올 거고요. 이 전망대에서 사진을 조금 찍고 이제 바로 또 길을 나섭니다. 사진 찍고 잠깐만 휴식하고 가죠. 이, 그 다음에 들리는 곳은 클라겐이라는 그 반도 쪽을 갔는데, 뭔가 바로 그 오늘의 또 메인 목적지 중 하나인 칼모어 애비로 가기에는 거리 킬로미터 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나가면 보통 100km 앞에 세 자리, 그, 세 자리 수는 적어도 찍어줘야 뭔가 좀탄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코스로 하나 추가해서 더 넣은 곳입니다. 클라겐 페닌슐라라는 반도고요. 뭐 그런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크게 볼게 있었다기보다는 그 서부 아일랜드 특유의 그 황량하면서도 좀 그런 감흥을 주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죠. 사실 이게 날씨가 흐리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우울감이랑 황량함을 선사해 주는 곳인데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똑같은 장소라도 진짜 천국같이 변합니다. 이날도 솔직히 황량할 수도 있는 풍광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화사하고 좋았어요. 제가 사실 괜히 이날을 픽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계속 올해 아일랜드가 날씨가 원래 유명해요. 이게 겨울, 한국은 이제 보면 날씨가 겨울에 습하고, 아니다, 겨울에 건조하고 여름에 습하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는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아일랜드는 겨울에 습하고 여름에 건조해요. 그래서 여름이 정말 좋죠. 근데 대신에 겨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우중충한 날씨, 비. 그 비도 이렇게 많이 올 때도 있지만 항상 보면 잘게 부슬부슬 뿌려요. 그래서 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데, 예, 그렇게 계속 날씨가 안 좋다가 이게 거의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3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노렸다가 예, 짐 바리바리 짐 싸서 휴가를 나온 겁니다. 자전거를 타려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식거리로 보급도 제대로 잘 해줘야 되고, 어쨌든 장거리 뛸 때는 간식 챙기는 게참 중요하죠. 중간에 가다가 퍼지니까. 젤리나 이날 젤리나 초콜릿 같은 거좀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시간 날때 조금씩 먹어줬었고. 다음 목적지가 이제 레터프렉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딱히 크게 볼 거는 없는 곳이긴 한데, 제가 왜이 클립을 넣었냐면 전날에 여기를 자동차로 와서 이제 예전부터 마킹해 놨던 그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특히 이제 시푸드 트리오라고 연어랑 그 뭐야 게살 탑이라고 해야 되나? 게살을 탑처럼 마요네즈랑 양념이랑 섞어서 탑으로 쌓아놓은 거, 게살 탑, 새우 이렇게 한 시푸드 트리오를 먹었는데 요 식당에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특히 연어랑 새우는 제가 이때까지 아일랜드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리를 잘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식재료 자체가 워낙에 신선해서 비린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 입에 착착 감기는 그 아주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는 딱차 타고 여기까지만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밥 먹으려고. 근데 이제 오늘은 계속 여기를 통해서 이제 칼모 에비로 갈 거예요. 이날 이제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칼모 에비 쪽으로 가는 길도 정말 좋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코네마라 이 국립공원의 완전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보면 뒤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일랜드는 저런 산이 잘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산보다는 평지나 아니면 있어봤자 약간의 언덕 같은 구릉지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들은 느낌이 어렸을 때 저도 호주에 살았었는데 좀 호주처럼 이 아일랜드가 속한 이 대륙판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판이라 예, 깎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큰 산도 잘 없고. 여기서 이렇게 도착하는 곳이 이 칼모 에비입니다. 칼모 수도원. 여기를 제가 차로는 몇번 와봤었는데 자전거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더 솔직히 좋았어요. 흥분되고. 여기 그때 차로 오면서 야 여기 자전거로 날씨 좋을 때 오면 진짜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날 드디어 그 소원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보면 이날이 토요일이었나? 하긴 토요일이고 그 전날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였으니까 차들도 좀 많죠. 이게 제가 나름 아침 일찍 왔는데도 이렇게 차가 들어올 정도면 나중에 오후에는 주차장에 공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칼모 에비라는 곳은 진짜 아일랜드 골웨이 서쪽 여행을 오게 된다면 진짜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은 곳이에요. 저는 이날은 이제 그 클리츄드도 있고 자전거 복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뭔가 안에 들어가서 구경한다는 거는 힘들죠. 그래서 제 밖에만 둘러보고 갔는데 이미 저는 안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옆으로는 또 이게 그 산책길이랑 그 빅토리안 월드 가든이라고 빅토리아 풍의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원을 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서쪽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아주 괜찮은 관광지이니까 여기는 꼭 들렀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칼모 애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이제 칼모 애비를 바로 지나와서 이제 칼모 호수를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아주 드라이브를 해도 자전거를 타도 경치가 좋죠. 그러니까 호수를 게일리거 아일랜더로 럭이라고 합니다. LOUGH라고 하는데 발음은 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지도에 그 레이크를 안 쓰고 거의 대부분 럭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호수라는 뜻 하니까 그런 거고. 저기 칼모 애비가 처음에 제가 가서 설명드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돈을 진짜 많이 퍼부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스코틀랜드인 귀족이 처음에 이쪽에 오면서 이제 성을 세웠다고 그러던데 그 스코틀랜드 귀족이 돈이 엄청 많아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돌로 이 성을 짓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그 성에 쓰이는 돌을 큰 돌을 전부 다 스코틀랜드에서 배로 실어 왔다고 합니다. 근처에 여기가 아마 화강암이 많을 텐데 어쨌든 약간 자기 고향에 있는 돌을 썼다고 하네요. 그걸 전부 다 배로 실어 와서 했기 때문에 완전 돈을 진짜 쏟아 부어서 만든 성이죠.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칼모 수도원 바로 옆에 있는 칼모 호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날씨는 아주 좋죠. 아주 좋고요. 그래서 정말 힐링 라이딩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럭 이나크라는 이나크 호수라는 곳이고요. 이 호수는 간단하게 옆에 저렇게 산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산이 보이죠? 호수 건너편에. 저게 12벤이라고 12개의 봉우리인데 코네마라에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사람들이 트레킹도 많이 하고요. 이제 12벤 중에 한 3개, 4개 정도의 봉우리를 이렇게 잘볼수 있는 그런 호숫가입니다. 제 그렇게 이나크 호수 지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가려는 곳은 코네마라 쪽에서도 남쪽 반도에 있는 라운드 스톤이라는 마을입니다. 네,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역시나 약간 둘러서 이렇게 경치를 만끽하면서 가고 있고요. 아마 이때까지가 라이딩으로 치면 한 70km 정도 왔는데, 뭐 어쨌든 예,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그 어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는데도 되게 편안하게 잘 타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양들이 길에 있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통사고를 아일랜드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전거 길인데 코네마라 자전거 길이라고 길이는 뭐한 6km, 7km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긴 한데 아주 포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쭉 달려서 마침내 한 90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라운드 스톤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코네마라 남부의 대표적인 이제 조금 마을인데 분위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역시나 날씨가 좋으니까 아일랜드는 날씨가 좋으면 어디를 가도 다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이날도 이제 세인트 패트릭 데이 다음 날이라 이제 마을에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 저는 뭐 이제 거의 좀 지치기도 하고 이 마을은 바로 통과를 하는 쪽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았어요. 보면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려서 저기 오른쪽에 이제 술집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햇살 즐기면서 먹고 있기도 하고, 여기 언덕 꼭대기에서 잠깐 쉬면서 젤리 먹고 갔었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찍어놓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머지는 클리프턴으로 복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기 길이 아주 괜찮았어요.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보일 텐데, 이제 해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와중이고, 무엇보다 거의 한 20km 정도가 약간의 오르막은 있었지만 대부분 평지거나 약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아주 빠르게 잘낼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양쪽에 시야가 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다 좋은데, 이게 약간 자동차로 빠르게 와인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아일랜드에는 도로 옆에 덤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덤불을 깎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새들 보호한다고. 근데 다 좋은데 이제 그 덤불이 시야를 많이 가리죠. 특히나 코너에서는 대부분이 아일랜드는 블라인드 코너가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이제 도로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코너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거 차나 자전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쭉 그렇게 110km, 115km 정도를 달려서 다시 클리프덴으로 복귀했습니다. 시간은 뭐 많이 걸렸어요. 다 합치면 이동 시간이랑 쉰 시간이랑 다 합치면 6시간 정도 걸린 듯 한데, 좀 오랜만에 장거리 뛰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출발한 숙소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씻고, 이날 맛있게 근처 펍에서 기네스랑 양고기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좀 힘들었는데 아주 유커버리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인트 패트릭스데이 자전거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일랜드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